특별해진 거야, 그 여자? 이사장한테 특별해졌냐고. 왜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? 그냥 네가 죽는 게 싫어. 그래서 자꾸 인간이 되는 거야. 그 여자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니까.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. 인간들이 기꺼이 어리석어지는 이유가 이런 건가? 이해하려는 게 아니야. 난 그저 널 받아들이고 싶은 거야. 데몬은 원래 인간의 수호신이었대. 그럼 넌 본래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네. 넌 내 수호신이잖아. 누굴 좋아하는 감정만큼 인간적인 거 세상에 없거든. 이사장이 그랬잖아. 인간은 하찮고 약해 빠졌다고.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? 널 향한 마음이 나를 하찮고 나약하게 만들지라도 거역할 수 없는 너라는 운명.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기대로 그냥 시시한 인간 따위가 되겠다는 거야? 이사장은 데몬이라서 완벽했어. 죽음, 사랑, 공포, 그딴 거에서 자유로워서 이사장 나올 수 있었던 거야. 그만해.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도도히 포기 안 해. 도도히 널 위한 선택을 해. 그게 나를 위하는 거야. 나 때문에 너도 죽을 거야. 상관없어. 그 여자가 죽으면 돌아와. 죽지 않음. 다투는 사라지고 넌 자연 발화돼서 소멸해. 실패하면 이사장은 당신을 대신해서 죽을 생각이에요. 오늘 밤 타투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사장은 죽어요. 하지만 당신이 죽으면 이사장에게 타투가 돌아오죠.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만 하는 거 말고 혼자서 하는 건 없어? 없어. 마지막인데 너랑 같이 있어야지. 하지만 내 옆에 있어. 나 이제 네 옆에 못 있어. 떠날 거야. 멀리. 네가 못 오는 곳으로. 우리에게 만약 가혹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나의 선택은 너야. 나를 잃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더 지옥인 거라니까. 잠깐만 눈 감으면 돼! 도도히가 죽어! 이 세상이 살 수 있잖아! 나 살 수 없어. 내가 무서운 건 이 세상에서 네가 사라지는 거야. 그게 제일 무서워. 네가 없는 세상이. 난 누구도 포기 안 해. 도도히하고 나 둘 다 선택할 거니까. 내 선택은 최선을 다해 발버둥 치는 건. 진짜 인간처럼 구우는구나. 부지런한 걸 알면서도 발버둥치. 그러게.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였지. 타투가 돌아왔어.